저는 한 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왜? 아무것도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 암기하는 친구들은요, 몇 번을 반복해야 된다고요? 일곱 번.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멘토링 하다 보면 공식 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맨날 물어봐요. 그럼 공식을 외우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으라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그랬지 외워지는 것까지 억지로 막으라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5에서 13을 1대 3으로 내구마셔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 뭐지? 아, X는 요즘 X예요. X는 뭐더라? 이건가? N 플러스 N분의 뭐더라? NA 플러스 NB인가? 아닌가? N 플러스 N분의 NB 플러스 MA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을 거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M은 1이고 N은 3이고 A가 3이니까 15, 그 다음에 M이 1이고 B가 13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28을 4로 나누니까 7이네.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1대 3으로 내분하라고? 그러면 이 거리랑 이 거리의 비율이 1대 3인 거네. 이 거리가 얼마지? 10 빼기 5. 이 거리는 얼마지? 13 빼기 X.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지? 1대 3이네. 그러면 3x-15는 14-x, 4x는 28, x는 7. 맞게 풀었나? 확인해 볼까? 5부터 7은 2고 7부터 3은 6이니까 1대 3. 맞네. 절대 안 틀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단순 암기를 한 거기 때문에 최소 7번에서 8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려면 최소 7번에서 8번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상황을 제 말로 표현하고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하면 저는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도 금방 다시 유도할 수 있고요. 제가 까먹었더라도 그거를 쉽게 다시 기억을 복원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구조화된 기억은 복원되기 쉽다 라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저는 한 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왜? 아무것도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 암기하는 친구들은요, 몇 번을 반복해야 된다고요? 일곱 번. 그럼 제가 한 시간 공부할 때 그 친구들이 몇 번을 공부해야 되죠? 일곱 시간. 그럼 제가 하루 네 시간을 공부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죠? 28시간. 하루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걸 잘 이해하셨다면 왜 단순 암기를 해서는 이해하는 학생들이 이길 수 없는지 잘 아셨을 거예요. 앞으로 제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암기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도 어색해요.